사실요 그 기준이 있어요. 약간 저희끼리 아, 약간 네 다 그러시겠지만 돈 아니면 멋 아니면 의미인데 네. 아, 사실 멋 의미 아, 그 멋도 의미네. 있고 의미도 있죠. 그런데 아, 인천 연고 축구팀이랑 같이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건 멋이죠. 예. 아까 말해주셨던 그 오아시스가 사실 아쉬워서 거기 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또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은 맨시티의 그냥 한나 팬일 뿐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서로가 리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랑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보고 와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죠. 그게 된 거고 그게 멋이죠. 안녕하세요. 네 리듬파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언제 이런 멋있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만 했는데 팬에서 뭔가 구단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된 기분이 들어서 연락을 주신 게 너무 행복했어요. 인천 유나이티드와 관련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가슴 속에 갖고 있던 바램 중 하나였어요.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. 이 곡을 만들어준 프로듀서 동생도 인천 사람이에요. 파테코라는 일부러 그렇게 네. 섭외를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치의 빈틈도 저희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. 정말 유나이티드죠.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트랙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. 제가 도원구장에서 공연했던 그 짜릿했던 기분, 그 현장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서포터즈 분들이 좀 따라하기 쉬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염두에 많이 든 것 같습니다. 3월 4일 경기 꼭 많이들 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고요. 네.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. 오케이. 인천 유나이티드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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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